춘산 자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지금요? 네네. 저 지금 꿀을 지금 주고 있어요. 민주평통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이순실입니다. 김제 백산면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한 지 6년 됐습니다. 농장 소개도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농장은 지금의 이름을 개명해서 지금 통일농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이 통일농장인 이유가 있을까요? 통일농장은 제가 보다시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 살다 보니까 고향이 그립질 않아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이 한마음을 안고 저희 농장 이름을 통일농장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농장 이름 굉장히 뜻이 있는데 지금 몇 마리 키우고 계신 거예요? 새끼를 낳았다 팔았다 하니까 한 130마리에서 110마리 좌우로 이렇게 키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12마리예요. 혹시 소마다 지어준 이름도 이렇게 있으세요? 엄마 서두르는 이전 없고요. 이렇게 송아지들 새끼 나오면은 순한 아들은 순둥이 아니면은 뭐이 목도리 이렇게 조금씩 좀 이름을 지어가면서 조금씩 내 눈에 조금 익히기 싶은 아이들은요 이름이 있어요. 언니들아, 자 먹어. 먹고 순산 자려. 응? 언니들아 알았지? 응? 순산 잘해야. 연예인 안 할래? 이리 와봐. 연예인 하자. 아니 와봐. 맴매야. 맴매. 맴매 가자. 따끈따끈하다. 너 생거 먹을 사람? 생거 못 먹어? 닭이 알을 매일 낳나 봐요. 네, 알 매일 낳아요. 이제 저녀에 이렇게 수고해가지. 그럼 그걸로 요리도 직접 해드시는 건가요? 예, 너 요리 해먹죠? 귀엽죠? 새파란 알도 있고 뭐 그 다음에 토종도 있고 지금 여기 청개, 오골개 이래서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 여기 거위까지 있고 근데 거위는 되게 봄에 알 낳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알 낳는데 야가 이제 오골개 나온 알이에요. 요거는 어떤 계기로 농장 운영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 군산에서 살 때 우리 지금 신랑분을 만나서 신랑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식당을 하나 해야 할 건가 아니면은 이런 데 김제에 와서 소를 키울 것인가 이러는 거예요. 식당은 자신이 없는 것 같고 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니까 허라대요. 뭔 똥은 기계가 치고 물은 저절로 나오고 뭐 허라니까 괜찮으면 이거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룻밤에 여기로 오게 됐어. 여기 와서 제가 학원 졸업하고 간호조무사로 6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직장이에요. 지금 소 키우는 게. 한국 정착하면서 힘드셨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다 힘들죠. 일단은 힘은 드는데 뭐 처음에 와서는 일단 첫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지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이제 견뎌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저는 북한에서 큰 기업에서 저도 공무원질 했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중국으로 와서 살면서 이럭저럭 그냥 세월을 살다가 그래도 사리만큼은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그냥 누기 남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래서 반도체를 해볼까 그래도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좀 고령화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한국을 45살에 왔어요. 45살에 와서 야 내가 한 10년만 빨리 왔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순실 선생,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늦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향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군산으로 와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심리상담사, 뭐 사회복지 해겠고 이 한 부분 분야에 관한 걸 제가 한 2년 동안 배웠어요. 그래겠고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여기 지금 소 키우고 있어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내 자신을 믿었어요. 네, 나는 내 자신을 믿었고 아 내가 여기서 손 넣으면은 누구 날 이끌어줄 사람 없다. 그래도 내가 내 손을 이끌고 내 힘으로 일단 내가 버티고 나가야 누가 그래도 쳐다봐 주질 않겠나 싶어서 일단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 좋은 분들도 있고 간사님이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 주셔. 내가 여기 와서 연고지가 없으니까 일단 면사무소 그 다음에 시청 이런 분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같이 많이 협조해 주셔. 내가 모르는 데를 같이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건설과 축산과 무슨 면사무소 총무과 뭐 이래서 여러분들을 많이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 받아요. 많은 걸 알게 해주는 분이에요. 진짜 간사님 감사하죠. 저는 간사님이라 안 해. 감사님이라 해요. 고기 나서 반찬 먹고 들어오셔요. 어떤 음식 준비하고 계세요? 아 지금 저 나물 하나 일단 볶아볼까 하고요. 네네. 하나는 좀 계란말이 하나 좀 하려고. 아 네. 아, 이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시느라고. 아, 민주평통 간사입니다. 아, 저는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에서 간사를 활동하고 있는 정경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순진님이 제가 멘토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된지는 한 우리 5, 6년은 된 것 같습니다. 멘토를 한지가. 지금 해갖고 밥 맛있게 밥 해드시자고. 일찍이 가져와야지. 지금 밥이 안 쳤구만. 그래도 오늘 오셨으니까 같이 밥 해갖고 먹자고. 햇살 오래. 그럼 우리 시간도 말해야 조금 기다리라고. 좀 기다리셔야지. 맛있어. 알았냐고. 같이 오신 분들도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소개해 줄까요? 예, 예. 이분 두 분은 예, 예. 김제 꼬덕이세요. 아, 아 예. 지금 김제 거주하신 지가 최고 오래되신 분들이시고 이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요구하시면 찾아뵙고 해결해 드리고 하는 집에 옆에 누님처럼 또 형님처럼 그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순진님 집에 와서 같이 또 자주 오세요? 여기가 네, 사랑방이기 때문에 자주 놀라고 여기는 이제 백단 면사무소에서 부면장님이신데 자주 여기 집도 방문해서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해드리고 그래서 아마 오늘 시찰 나오신 것 같아요. 뭐 좋은 일 좀 도와주시려고 오늘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죠? 아니 계란말이를 어떻게 제가 또 요즘에 단백질이 부족했는데 딱 계란말이를 딱 해주셨네. 단백질을 보충을 하고 우리 집에 알 낳지잖아. 그래서 소독닭을 예 계란말이 치고 좋아하는 건데 지금 알고 좀 해주시네. 처음에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 와서 정착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문화의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억양이라든가 또 이게 모든 언어에서 문제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북한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억압, 탄압 이런 속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한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싫어하세요 되게. 이쪽에 오셔서. 네, 싫어하시고 또 이분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막 이분들을 케어한다고 배려한다고 불필요한 막 이 저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분들 동정심에서 이분들에 다가서면 이분들이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북한에서 억압이나 탈압 속에서 살다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찾아오셨는데 그것마저도 좀 소시되는 느낌 또 들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분들한테 하나씩 놔두고 옆에서 제가 있다는 것만 가르쳐드리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만 유구하는 것만 해주셔야겠다. 그리고 항상 뭔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라. 그럼 제가 달려가서 해결해 드리겠다. 했더니 이제 마음을 열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수석기에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오히려 편한 관계가 됐죠. 이거 우리 면회는 흔한 건데 이게 뭐예요? 먹어야요? 아, 그렇게 하고 내가 노래 불러? 네. 아이고야 난 이게 나니까 부담스러워. 찬영 대표님
안 조심해. 한번 떠면 되고 한번. 그다음에는 그게 뭐요? 막내예요. 어머니가 열성 받들어 키워서요. 묵은 걸 잘 안 먹고. 축사를 운영하지만 이제 우리 식당까지 같이 운영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쓰레트하고 저 집하고 이제 철거 안 하고 이거 이게 면에서 좀 이거를 좀 지원 한번 해주셔가지고 색깔도 맛있게 좀 사용 안 하는 거니까. 아. 자부담 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예, 근데 집이 작아서 자부담도 해도 그냥 딱 해주셔. 아, 그러면은 예예.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 면에서나든가 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긴 해야 돼. 결국은 이분들이 지역 정착하면서 성공해야 지역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통하지 많이 컸지. 아이고, 아이고. 야해 봐봐요 이거 이거. 이거 저때 나들 지금 멋지고 있는가 이거 먹는 거. 두 분 함께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저는요. 김제라는 데를 와서 지금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으면서 우리 간사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아 순실씨 이런 거는 이렇게 하니까 나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사실 이 돕다고 간담회를 만들었는데 처음 뵀는데 어떻게 다가설까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우리 또 이순실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또 마음을 열으시니까 너무 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신이 나고 또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성공한 것보다 기분이 더 좋거든요.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우리 지역도 건강해지고 우리 또 이순실님도 저게 성공하면 우리 김제 씨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너무 요즘 행복한 것 같아요. 이순실 대표님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셨고 뭐 어떻게 이제 처음 한국이란 데를 왔을 때는 너무나도 뭘 모르고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큰 울타리에 들어와서 조금 첫째로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웠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앞으로 긴 세월을 어떻게 내가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근심스럽고 2019년도에 이거 전북 김제시로 귀농귀촌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삶을 살고 있고요. 예, 한우 농장을 크게 운영하면서 지금 대표까지 이렇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멘토로 활동하시면서 탈북민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우리 이제 김제 지역에 한 이탈주민들 한 18분 거주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열고 저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편견을 두지 않아야 된다. 그냥 우리 온전한 우리 지역의 주민이고 우리 국민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게끔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저희가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지역에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지자체에서 관심 가져줄 수 있게끔 저희가 형통해서 유도를 해야 되죠. 지자체와 관계 형성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 찾아나가는 거. 그게 두 번째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한국 와 산 지가 이제 13년 됐어요. 13년 되고 보니까 일단 내 자신을 내가 믿어라. 일단은 믿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힘이야 많이 들죠. 힘들다고 가라앉지 말고 이렇게 좋은 분들 있지 않냐. 문을 두드려라. 그러게 손을 잡아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꾸 찾아가서 나 이러이러인데 어떻게 같이 협상하면서 같이 토의하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모로 자꾸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분에게 통일이란? 우리에게 통일이란? 이루어졌으면 하는 우리의 꿈이다! 꿈이다.